XSFM입니다. P-O-D-E-R-A 내 친구이자 인기가수 S.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를 잃었다. 그 어딘가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을 단서가 존재한다. 친구의 목소리, 그리고 내 목숨을 건 한판 승부. 나는 이 게임에서 이겨야 한다. 방탈출 카페, 오픈 더 두어 홍대점, otdh.co.kr 오늘의 마지막 사연, 익명사연이에요. 네. 네. 뭔가 그 한동안 요파시스 다루지 않던 네. 아닌가요? 자주 나오던 건가요? 한번 보죠.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남자친구랑 소곱창에 소주 한 잔을 먹으면서 옛날 얘기를 하던 도중 과거에 겪은 미스테리한 일의 실타래가 모두 풀려 놀라운 마음에 요파시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때가 안승준 군도 경험 보신 적이 있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평범한 술자리에서 네네. 되게 오랫동안 가져왔던 궁금증이 확 풀리는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네. 제 개인적인 사건에서 그렇게 풀린 적은 없는 것 같고 아 저는 제 개인적인 사건도 그렇게 풀린 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되게 재밌어할 거야. 때는 2012년 가을이었습니다. 네. 아, 그날도 술 오지게 마시고 2차로 김치찌개 맛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5년 전입니다. 네. 그죠? 우리의 인생이 5년 전하고 뭐가 다릅니까? 온 전 세계 청취자 여러분. 저와 저의 회사 친구 그리고 동네 동생과 남자친구 넷이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김치찌개를 먹으러 갔습니다. 네. 한국의 고정관념으로 엮어서 보자면 여자 두 명, 남자 두 명일 것이라는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찌개... 아니길 바랍니다. 네. 네. 찌개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지 않던 회사 친구를 빼고 나머지 셋이서 담배를 피러 나왔습니다. 아 그때도 금연이었나봐요, 다. 아 아닐 거예요. 2012년이면은 2012년 가을이면 아마 아니었을 텐데. 그래요. 아마 이제 이분들이 매너상, 네, 매너상 혹은 이제 그 가게가 김치찌개 집이다 보니까 뭐 제떨이 안 줘.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지금하고 법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분도 나와서 담배를 피더군요. 뭐 저, 보통 그렇죠. 저와 한 5~7살 정도 차이로 보였습니다. 5살에서 7살 차이를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많이 둔해졌나?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죠. 네. 아니 2살이랑 9살도 구분할 수 있고. 8살이랑, 뭐, 저, 15살도 구분할 수 있는데. 네네. 33이랑 40은 구분이 힘듭니다. 네. 여튼. 처음에는 남자친구와 아는 사이인 줄 알았습니다. 말을 걸고 대화를 좀 하더니, 동네 동생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예, 사연 보내신 분의 일행. 남자친구의 아는 남자분. 네. 얼마 전에 누군가가 야구배트로 자기 뒤통수를 때리고 갔었는데, 그 용의자를 닮았다며 말이죠. 자. 새롭습니다. 네. 뒤통수를 강한 둔기로 맞았으면 용의자의 얼굴을 기억 못할 것이므로. 네. 어려운데요? 어렵네요. 네. 동네 동생은 김치찌개집과 지하철로 30분 거리 정도에 살고 있었고,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배트로 사람 머리를 가격할 만한 애도 아니고요. 네. 처음에는 조금 욕을 하는 듯 싶더니 머리를 때리고 헤드락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펀치를 날리는 것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머리를 때린다는 건 보통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걸 머리를 때린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나가면 턱을 가격했다. 그렇지. 얼굴을 가격했다. 예, 이렇게 하지. 머리를 때렸다. 것은, 머리를 때렸다라는 것은 사실은 뭐랄까 제압의 의지가 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예, 네. 감정 전달. 네. 그렇죠. 혹은 또 사실은 상대에게 위협을 느낀 상태에서 머리를 때렸다라는 표현을 쓸 행동을 하지 않죠. 그것은 이 사람이 이미 약간 뭔가 아래 하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맞아요. 맞아요. 정말 위협을 느껴서 머리를 때리려면은 손에 철퇴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머리를 때렸다라는 표현으로 미뤄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뭔가 도둑을, 네. 뭐, 이렇게 범인을 잡았다의 개념이 아니라 시비를 걸고 스트레스 시비를 걸고, 좀 하대하고 있는 편이다. 네.
저와 남자친구는 일단 동생을 떨어뜨리면서 오해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피던 담배를 정리하고 다시 찌개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놈이 우리 테이블에 온 겁니다. 아, 술이 덜 깼군요. 보니까 그쪽 테이블에는 그 사람밖에 없었더군요. 응? 같이 먹던 사람이 아마 도망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뭐예요? 자기는 운동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남자친구와 체육관 얘기를 하고 이제 동네 동생에 대한 오해도 풀린 것 같아 그냥 두고 보려던 중에 또 새로운 추태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다음 내용을 듣기 전에도 새로운 추태를 부릴 거라는 걸 예상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게 네. 사람들이 잘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이렇게 오래 걸면 추태를 안 부리는 게 이상합니다. 아니, 이 자체가 일단 추태죠. 추태를 부리고 추태를 더 부리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남자친구분도 그렇고 다 같이 조금 말하자면 좀 취한 상태였을까요? 그 아무리 오해를 풀려고 앉았다 하더라도 알았으니까 가세요라고 좀 잘랐을 텐데 대부분. 네. 그래도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라는 것은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만큼 다들 좀 술이 들어갔다라는 건지. 아, 원승준 군의 예측은 그렇군요. 네. 저는 그냥 이 아저씨가 하도 엉겨 붙어가지고 지금 뛰어내고 싶은데 못 뛰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뭐 여튼. 아니, 왜냐면 남자친구가 체육관 얘기를 했다라는 문장이 곧이 들어가길래 남자친구도 꽤나 받아준 거 아닌가라는 이제 예상을 해본 거죠. 네, 받아주면 더 당하죠 이렇게. 그게 맞을 것 같네요. 제 회사 친구가 마음에 든다며 남자친구 없냐고 계속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회사 친구는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눈치였습니다. 뭐로 봐도 마음에 안 들어야죠. 어차피 술도 거진 먹었고 파할 때도 돼서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놈이 따라 나와선 느닷없이 좋아한다며 제 친구를 껴안는 겁니다. 자, 네. 뭐 사실은 요파시에서 등장하는 현행범 요리 한둘입니까 많은. 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네. 네. 범죄자가 등장합니다. 네. 동네 동생과 남자친구가 말려서 겨우 뜯어내긴 했는데 운동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좀 무서웠습니다. 음흠. 남자친구가 일단 저희 셋을 택시 태워 보내고 먼저 가라고 자기는 곧 따라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뒤로 한두 시간 후에 저희 집에 와서 쓰러져 잤는데 이 뒷얘기는 5년 만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아하. 네, 아 이게 5년 전 얘기였군요. 일단 먼저 셋을 택시 태워 보낸 것은 어쨌든 뭐 그 와중에 네. 경찰을 부른 거 다음으로는 어쨌든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그놈은 그쯤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술을 안 마시던 사람이라 그렇게 취했었나 봅니다. 알고 마셔도 착하게 취하긴 어렵겠지만요. 그렇죠. 그렇게 자기 사연을 주저리 얘기하더니 갑자기 남자친구한테 팔굽혀펴기 내기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자, 참 다양한 내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제가 무슨 팔씨름 정도까지는 어떻게 네. 이해해 줄 수도 있다. 솔직히 술자리에서 팔씨름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해 못해줍니다. 왜냐하면 테이블을 치워야 되거든. 맞아요. 꽤나 큰 민폐예요. 맞아요. 근데 팔굽혀펴기 내기는 정말이지 신선합니다. 팔굽혀펴기 내기 저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좀 어렸을 때죠. 술 네. 마시고. 아 진짜? 그래서 해서 한 100개 정도를 하고 다 토했어요. 그렇죠. 네. 당연하지. 둘 다. 왜 그래? 왜 그러냐고요? 그런 뭘로 내기한 거예요? 모르겠어. 그게 중요해. 그 그건 기억이 안 나지, 그지? 그게 기억이 날 만큼 맨정신인데 그걸 내기를 하고 있으면 이상하지. 그러니까요. 아이고. 정말 왜 그랬을까요? 새벽 2시 건물 경비실 앞에서 갑자기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남자친구도 그땐 자기도 체력이 좋았을 때라 내기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운동 내기를 하다가 나이차가 있어서 그런지 술이 많이 취해서 그런지 그놈이 연속된 패배로 화가 더 쌓이니까 아 팔굽혀펴기만 한 게 아니셨군요. 네. 그 다음에 뭐 버피를 한다고 진짜 토할 맛 토했겠다 진짜로. 뭔가 각종 힘든 코어 운동들을 네.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가로수를 발로 찼답니다. 그런데 발바닥으로 밀어서 찬 게 아니라 정강이로 미들킥을 날렸다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을 기준으로 다리가 역관절이 되어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러기가 아주 힘든데요. 이것은 이제 그 앤더슨 실바 라든지 그 얘기할 것 같았어요. 이종격 투기 역사에서는 몇몇 있어요. 네. 그 이전에 패터스라고 저기 뭐냐 K1 할 때는 네. 이번에 패터스라고 그 가라데 선수도 같은 걸 당했죠. 요즘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 수술이 성공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만은 네. 옛날에는 이러면은 그냥 인생 끝. 패터스 같은 경우는 아마 은퇴를 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고도의 기술이거든요. 이게 그냥 다리를 차서가 아니라 그 로우킥을 날리는 정강이를 차려는 상대의 킥을 무릎으로 막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충격 대 충격이 완벽하게 맞물려야 이렇게 부러질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충격은 이제 나무. 네. 근데 가만히 있는 나무를 차서 본인의 정강이가 부러질 정도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세게 찼다라는 거겠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놈은 병원에 가려고 구급차나 택시를 좀 불러달라고 애원했고 남자친구는 냉큼 택시를 잡아태운 후 다음 택시로 곧 따라갈게요 라고 말한 뒤 저희 집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아, 이게 우리가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기억이 많아지는데 아침이라 그런가. 요파씨에서 말이에요. 네네. 사연 보낸 사람의 남자친구를 칭찬했던 기억이 그러니까요. 없습니다. 맞아요. 네. 그 이렇게 상황 정리 잘하는 사람이 간혹 있죠. 그러게요. 예, 네. 보면 부러워요. 네, 왜냐하면 마지막 마무리가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뭐라고 할 부분이 없잖아요. 도의적으로도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뭘 또 따라가요. 네. 자기가 해서 술 취해서 한 거니까 그냥 그러고 뭐 대단하게 응급한 상황도 아니고. 그러면 남자친구의 상황 정리가 10점 만점입니다. 네. 골절이니까 뭐 본인도 네. 이제 그냥 쩔뚝거리면서 들어가셔서 하시면 되는 거고. 네. 격투기 선수의 꿈을 키우던 그놈은 나무와의 1패로 재기할 수 없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운동부심은 왜 부리는 걸까요? 그 일 주제문이군요. 네. 네. 그 일 덕분에 남자친구와 저는 5년째 잘 사귀고 있습니다. 그곳 김치찌개는 참 맛있었는데 너무 멀리 이사를 와서 못 먹고 있어 아쉽네요. 네. PS. 이번 생일 때 친오빠가 UMC 이 집을 5만 원 주고 사왔어요. 네. 사연에 이제 친지나 친구들 가운데 웬일로 멍청이가 안 나온다 했습니다. 여기서 좀 그런 느낌이 있죠. 5만 원 주고 샀어요라고 했으면은 어떤 감정이 안 느껴질 텐데. 네. 왜 남편이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이상한 거 사가지고 오면 너 왜 이런 거 사왔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뭘 이런 걸 샀어가 아니라 뭘 이런 걸 사왔어. 라는 느낌의 그러니까 뭐 돈 주고 이런 걸 가져왔냐. 이런 걸 가져오기 위해서 돈까지 썼어야 했느냐. 보통 그러면서 이제 아내분 같은 경우는 아 거기도 참 그렇다 이런 걸 파냐. 뭐 이런 어떤 남편을 두둔해주는 부분도 좀 있는데. 죄송합니다. 앨범 팔아서. 어떻게 보면은 예. 5만 원 주고 사왔어요라는 표현에 감정이 실려 있음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친오빠가 이건 사는 물건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동사무소가 있다고. 주민센터죠? 그럼 있다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운동 부심은 왜 부리느냐.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보던. 그 경험을 떠올렸어요. 네. 저는 인스타그램을 거의 쓰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람들도 팔로우를 많이 안 해놨다 보니까, 저 돋보기 모양 버튼을 탭을 하면은, 아이콘을 탭을 하면, 맞아요, 맞아요. 무슨 인기 있는 뭐, 사람들의 사진들이 막 올라와요. 네. 보면, 부심의 전당이죠? 네. 인스타그램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 뭐 잘 먹고 다니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쓰고, 네. 그래요. 그, 열심히 했는데, 부심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네. 예. 저는 그 부분이 갑자기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이거 사전을 보고서. 왜 옛날에는 말이에요. 술을 먹고서 무슨 실수를 하고 막 이러면은, 아니다, 운동 똑바로 하는 애들은 안 저런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른들이. 아, 이렇게 시비를 걸거나 이렇게. 네. 네. 저는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좀 그런 게 있었잖아요. 선수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박탈당하면은 선수 생활을 아예 못하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실제로 아예 이제 상정을 안 하신다 그런 시비에 대해서도. 네. 근데 뭐 저 쉬쉬해가면서 쉬쉬해가면서 때려요. 네. 아, 왜냐면은 프라이드와 이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막 실력이 있고 엄청나게 단련되고 막 이런 사람들도 밖에 풀어놓으면 얼마든지 실수한다. 그거는 제대로 배웠고 그렇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개인 차이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아요. 예, 예. 네. 막 운동을 제대로 배웠어도 얼마든지 이런 실수한다. 네. 예. 그거는 그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 이 개인은 책임졌던 것 같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그러게요. 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장성한 은행나무가 승리한 사연을 마지막으로. 네. 여기까지가 182회의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